대표님께 우리 영수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시나 그랬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시간이 없어서 이 단식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10분 가량. 가족 것도 시간이 없어서 저기 못 했는데. 대표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이거 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는 더 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니까. 아니, 모두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나하나 저랑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주제마다 당신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처 다 문제마다 쭉 논의하다가 그냥 최대한 노력을 했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10분까지 안 된 거예요. 가족 것도 시간이 없어서 조금 못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모두 발언해서 충분히 제기를 했던 거죠. 국민의 뜻이나 언급을 안 했다고. 대통령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그걸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였다고. 그렇게 밖에는 더 보는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실망스러우셨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아니 우리 대변인께서 잘 정리하셨던 것처럼 민생 문제가 정말 시급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민생회복 긴급조치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다 못 받으면 그 대신 이런 걸 하자라고 제안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런 제안이 없었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우선 충실하게 집행해보자. 이게 대통령의 답변이었어요.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얘기가 없었죠. 다만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의대정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데는 공감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용산으로서는 거의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겠는데 나머지 문제에 전혀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뭐가 뒷부분에 저출생이나 이런 정책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없죠. 아니, 문제를 다 다루지도 못했잖아요. 비공개 회담에서. 다 다뤄야 하는. 그렇죠. 근데 총리는 아예 그 민주당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는